안녕하세요. 세상에서 가장 쉬운 통계 패키지 dbstart, 그리고 가장 쉬운 통계 매뉴얼 dbstart 길들이기의 저자인 김지형입니다. 목차를 보겠습니다. 오늘은 어, 3장에 있는 단변수 분석 중에서 ANOVA, ANOVA 3총사의 ANOVA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세 가지 이상의 집단인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거죠. 줄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. ANOVA 어, 테스트 예,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나와있죠. 어, A, B, C, D 세 개의 약이라든지 세 개의 수술법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리코드를 이렇게 해서 <laughs> 어,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. 결과들은 연속변수이고 이것은 명목변수죠. 통계에서 비교통계 두 표본이 아니라 다 표본이죠. 두 표본일 때 t 테스트 같은 걸 했고요. 다 표본일 때 여기서 보면 ANOVA가 있는데 치 같은 경우는 집단 변수가 있죠. A, B, C, D라는 집단 변수 메서드가 있습니다. 집단 변수로 시행하겠습니다. 이 명목 변서로 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찾아내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거를 다른 건 없죠. A, B, C, D를 비교해서 대하게 됩니다. 그럼 결과가 나오죠. 통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자주 보게 될 ANOVA 테이블이 먼저 나오겠습니다. 그 다음에 확률은 전체를 볼때 0.0181. 그래서 집단들 간의 평균은 동일하지 않다. A, B, C, D 간에 뭔가 하나는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. 어떤 게 다른지는 모르겠고, 그을 이제 기술 통계법도 중요합니다. 기술 통계법은 이제 논문에서 표현을 해줘야 되죠. 그래서 이제 평균과 95%는 신뢰구간은 본문에 보통 표현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각각의 구간은 어땠다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p 값이 이렇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.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다중 비교입니다. 다중 비교는 뭐냐면 어, 그럼, 같지 않다 그러면, AB, AC, 어, AD, BC, 어, BB는 빼고, BC, BD, 뭐 이것들은 각각 어떻게 다르냐 그걸 알아보자니 다중 비교죠. Multiple Comparison, Post-Hoc Analysis,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. DB Start는, s 어, b s 에서는 여러 가지를 해주지만, DB Start는 딱두 개밖에 안 해줍니다. 다, 딱, 선... 이렇만 됩니다. 그래서 0.035, 그러면, 이제 이것이, 어, 다중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0.05 이하인 경우에, 이제, 의미가 있게 되는 걸로 이한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A, B 차이의 평균의 값은 평균 차이는 이렇고 그것의 95% 신뢰구간은 이렇습니다. 그리고 p 값은 이렇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됐고 이제 등분산 검정을 하게 됐죠. 레빈 테스트를또 하고 두 집단인 경우는 F 테스트를 했는데 세 집단 이상인 경우는 바레 테스트라고 다른 이제 등분산 분산 검사를 했습니다. 어쨌든 분산 동일하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서 전기분포를 또 역시 보여줍니다. t 테스트 t 도 마찬가지로. 왜냐면 하 이게 전기분포랑 등분선수이 가장 대야 아로바를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줍니다. 그래서 점과 이렇게 그려주는데 이것은, <laughs> 어, 우리, 뭐죠? 어, 디자인에서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막대 그래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이런 경우가 또, 문에서는 더 많이 쓰이죠. 그 다음에, 아까 우리 봤던, 어, 사후금정의 결과를 이용해서, 여기다가 뭐, 이렇게 해대에그래서 뭐, 핏값이 어쩌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게 되죠. 근데, 왜 이렇게 그리냐면, 가끔, 이 아노바를 이용해서, 뭐, 이렇게, 이렇게 ABCD가, 뭐, 20mm, 40mm, 어 60mm, 80mm라든지, 이런 거일 때는, 약간 트렌드를 볼 때가 있어요. 그때는 보통 이 막대 그래프를 잘안 쓰고, 뭐이 점들을 쓸 때도 더 많이 있습니다. 또 리피드를 배지 않아봐 나중에 표현했지만 그때 거의 이 점을 써요 이렇게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꼭이 이 점과 95는 실내 구간을 표현한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. 뭐 트렌드를 보여줄 때는 여기다가 에추수가 같은 걸 하면 대충의 트렌드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. 이런 식으로 뭐 이건 필요한 건 아닌데 옵션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어, 또 DBStat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자료를 이렇게 정리한 경우가 흔치 않은데 있을 수 있습니다. 어떨 때 하냐면 주로 통계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정리를 해요. 그래서 A, B, c 에 다르다고 할때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해봅시다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. 그러면 길게 늘었으면 이게 잘입목 요인하지 않잖아요. 사실은 그 실제 그 논문을 쓰다 보면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거든요. 이것도 가능합니다. DBStat는 이렇게 해서 비교 통계 답표변에서 아까 봤던 이런 분석에서 자료변수를 하게 되면 ABCD 되는데 결과는 똑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. 이 예, 아시면 되겠습니다.